혹시 커피 레시피 한 번만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? 네. 분수도 한 번 보여드릴게요. 네. 보시면은 일단 일반 드립보다는 훨씬 얇아요. 네. 얇고 이제 더치에 가까운데 더치까지는 아니고요. 일반 드립과 더치에 약간 중화해서 더치에 약간 가까운 느낌. 온도 몇 그램에? 아 물을... 지금 이제 저희 35g 보셨어요. 35g을 이렇게 원두를 그라인딩해서 네. 총 뜸 드린 거하고 분후까지 해서 결과물은 100ml일 거예요. 파티 같은 경우는 100ml 내려서 100ml에 물을 희석해서 총 200ml를 만들 거고요. 아이스는 다 똑같은데 100ml를 내리기 전에 네. 서버에 얼음을 가득 담아 놓으면 얼음 빼고 결과물이 한 200ml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. 22, 3도 정도? 네. 뜬물은 한 내량 한 50에서 60ml 정도 돼요. 그리고 교반을 아래까지 제일 밑에까지 잘, 물이 잘 섞여 들어가도록 교반을 해줍니다. 왜 그러냐면 약변전이기 때문에 물이 사이사이에 침투가 안 될 수가 있어요. 30초가 지나면 크게 어렵지 않아요. 그냥 가세쪽으로 해가지고 끝까지 푸업으로 돌려주시면 돼요. 따로 기술이 필요한 거는 뭐 없어요. 네. 그냥 끝까지 부어주시고 한 번 더 교반해주시고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. 약변전 같은 경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안 좋은 맛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. 지금 기포가 올라오죠, 그죠? 네네. 그 사이사이까지 침투가 이제 물이 다 되는 거예요. 그렇게 되면 대략 한 2분 전으로 2분 조금 넘게 해서 100ml 정도 추출될 거예요. 거의 위에 보면 물이 없죠? 네. 나머지 내리까지 내리면 이 정도면 거의 100ml가 추출이 돼요. 그러네. 네. 딱 맞네, 거의. 그렇죠. 그리고 시간 떴다 한 2분 정도. 아, 진짜네. 기가 네. 막히네. 이렇게 내려서 네. 핫 같은 경우는 지금 100ml잖아요. 그죠? 네네. 여기다가 그대로 100ml 더. 네, 이렇게 나오면 저희 깍은 로스팅의 커피의 레시피대로 굉장히 잘 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스 같은 경우는 네. 미리 서버에다가 얼음을 이제 꽉 채우시고 그대로 하시면 돼요. 진짜 뒤에 물 쓸 필요는 없겠죠, 그죠? 100ml만 딱 넣으면 되는군요. 그냥 이렇게 뭐 커버에 놔두시면 거의 100ml가 나와요. 그러면은 결과물은 거의 똑같이 제대로 추출하셔서 맛있는 저희 커피를 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